사진 찍기 전에 이 구름은 도깨비처럼 보였네요. 그리고 아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아기 뒤에 협잡군이 있네요. 어린아이 윙크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구름 사진은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쉬다가 이런 구름이 보여서 찍어본 거예요. 합성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화가 문소영입니다. 악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석체로 그림을 그리다가 그 액상 악요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악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 악요 만드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동영상은 아니고요. 일상 이펙트의 연장으로 올립니다. 자, 우선 1번 막대 악요가 10에서 15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15짜리 두 개와 10짜리 하나의 악요 무게를 잴 거예요. 총 40을 넣습니다. 자, 이제 물 200인데 200보다 조금 더 넣을 거예요. 끓인 물이에요. 이거를 잘 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게 좀 모자르면 물이 이 정도 들어갔네요. 사실 막대 3개에 물 200 넣으라고 했지만 물이 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더 물을 더 넣긴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끓인 물을 부어서 제가 물 끓이는 가스가 지금 끓는 상태예요. 네. 여기 사무실이라 가스 쓸 일이 없어서 원래 골로가 있었는데 골로도 어디 가는지 없고 사실 타겟팅 당한 이후로 물건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림 재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미술하는 사람들 다 스토킹하면서 물건 훔쳐가나요? 예. 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훔쳐가서 가지고 있는 경우 집에 우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구매 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입니다. 저는 판매한 내역을 모두 국세청에 신고해요. 네. 사업자를 만들기 전에 판매한 거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은 없지만 사회사랑과 기표사에 몇 점 빼고는 없습니다. 특히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했으면 1차적으로 걷어내겠습니다. 이거보다 원래 더 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한번 걷어내고 나머지 남은 물로 계속 저어서 할 거예요. 이렇게 악요를 직접 끓이면 알 악요에 방부제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고 해도 직접 끓였다가 담으면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장 보관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빨리 써서 없애버리는 게 좋긴 합니다. 파는 액상 악요에는 굉장히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 끓이고 갑니다. 다음에는 멜라카이트를 직접 갈아볼까 합니다. 멜라카이트.